여러분, 여러분,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 여기는 안성여고. 드디어 안성여고, 안성여고. 지금 라건이 형 빼고 다 탔는데. 아, 라건이 잘 하겠지. 라건이 형 방송하고 있는데 밥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티비오가 왔습니다. 좀 눈치챈 것 같은데 지금? 이 녀석들 눈치채. 여러분. 라건이 형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밥 맛있었나요? 올 한 해 너무 고생한 안성여고 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기 위해 3, 2, 1 에이티비오가 왔습니다! 에이티비오가 왔습니다! 맛있게 다 먹고 기숙사 은행나무 거리로 모여주세요. 안 추워요? 진짜. 아, 네. 아, 찐.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서비스! 안녕하세요. 에이티비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호빵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수능 보느라 고생했어요. 맛있게 먹어요. 잘 계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 맛있었나요? 좀 이따 봐요. 지나왔어.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티비입니다. 진짜 한호가 미쳤어요. 와, 진짜. 아까 호빵 다들 맛있게 드셨어요? 제가 안내방송 했잖아요. 안내방송 나왔을 때 뭔가 눈치챘어요? 뭐라고요? 방송실에 뛰어갔대요. 아, 아 진짜로? 아니 안 그래도 밖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긴장되고 막 떨리더라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라곤씨 뭐죠? 뭘까요? 궁금해요! 저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업로드 해주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어? 뭐죠? 저희가 이번 앨범 컨셉이 겨울 배달부라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나 뭐 친구나 선생님에게도 좋아요 이런 말들을 적어서 트리에다가 저에게 붙여놓으시면은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릴 거예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기다리면서 다 왔어요. 와, 근데 센스가 대박이에요. 하나 뽑아볼게요. 애들아 진짜 안과는 바로바로가 나 며칠 전에 눈에 이물감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방금 아까 안과 갔거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면서 지금 눈에 ATBO가 너무 크게 박혀. ATBO가 눈에 박혔다고요? 누구예요? 와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쩌다가 그런 안과 그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아, 아까 진짜 호빵 먹고 눈 너무 아파서 막 갔다 온 거야. 아 진짜로? 진짜. 선물로 한번 치유를 해봅시다. 안과에 딱 맞는 아이콘트.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서 있으면은 한 명을 고를 거예요. 아 저 다 좋은데. 기대 받을 수 있겠지? 준비 시작! 잘생겼어요. 아. 이제 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네, 눈 다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감명 깊었던 게 하나 있거든. 우리 오빠 개 귀여워. 하고픈 거 싹 다 해라. 신의 미모 용 안에서 빛이 난다. 아니 이거 어떻게 찾는 거야? 레즈접은 정당하다. 이분 지금 나와주시면 돼요. 어디 계세요? 아 올라와주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선물 한번 뽑아봅시다. 1열 직캠, 1열 직캠. 민지 휴대폰으로 저희를 춤추는 걸 찍을 수 있는 우리 민지만을 위한 여기 앞에 앉아서
노래 주세요. 고마워 민지야 한번 할까요? 고마워 민지야. 다음 주저 왕을 한번 뽑아봅시다. 기온별 옷차림. 19도에서 17도는 얇은 가디건, 니트, 맨투맨. 16도에서 12도는 자켓, 가디건, 청자켓, 니트, 청바지. 자, 4도 이하는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ATBO 마음속. ATBO 품속이 제일 따뜻해. 와우! 올라와요. 향리담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저희 ATBO 알고 있었나요? 네. 오, 진짜요? 최애가 누구였습니까? 저 승환 오빠예요. 오~ 그럼 승환이가 바로 옆으로 가볼까요? 어떡해. 사인 CD. 승환이가 써줄까? 쓰고 난 다음에 악수하면서 줍시다. 지금 친구끼리 사이가 아주 돈독해요. 제발 안 된다고. 와, 사인 너무 귀여워요. 와. 와.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트리 이제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를 달아놨잖아요. 자, 트리가 어디 있을까요? 아, 저기 있군요. 트리가 괜찮아, 괜찮아. 와, 트리 너무 예쁘다. 진짜 많이 적어주셨다. 엄청 많이 적어주셨네요. 아, 근데 저는 이 불빛보다 눈들이 더 반짝거리는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승환 씨가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좋은데? 엄마. 엄마. 오늘 아침에 화내서 미안해. 미안해서 세수하면서 울었어. 사랑해. 그 친구 어디 있어요? 나와볼까요? 이거 진짜 헬맑다. 1학년 5반 김유나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제 어머님께 그렇게 울고 그랬어요?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화냈거든요. 뭔지 알아요. 나왔는데 엄마가 핫팩 이렇게 흔들면서 이거 챙겨주라고 하니까. 저희 집에도 금쪽에 같은 라거니가. 우리 어머님께 미안한 마음은 전달했잖아요. 감사한 마음도 한번 전달해볼까요? 엄마 사랑해. 아마 어머니도 마음이 싹 풀리셨을 겁니다. 안녕. 고마워요. 다음 거 제가 한번 뽑아도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저 완전 눈물 버튼 하나 꺼냈거든요. 효주에게 2023년 선생님의 제자로 만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성탄절과 새해 맞이하시길. 비버 선생님 계신가요? 무대 위로 한 번만. 네. 선생님! 효주도 올라와. 같이 올라와요. 부끄러운가 봐. 박수 박수! 비버 선생님. 비버 선생님 맞고요. 그냥 한번 써봤는데 이렇게 뽑힐 줄 몰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몇 학년이에요, 효주 친구가? 1학년이에요? 처음 입학을 한 거잖아요. 답답 한마디만 해주세요, 선생님. 아, 좋다. 1학년 학년부장으로 우리 제자들을 만났는데 206명의 우리 1학년 학생들 너무 사랑했고요. 우리 안성여고가 더 멋진 학교 또 멋진 학생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잖아요. 단체로 셀카 한번 찍는 거 어때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위해 무대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홍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 여기로 등교할 걸 그랬다.
우리 고3 친구들 내년에 성인이 되는데 새 출발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성여고 파이팅! 파이팅! 원더케이